네, 화북 탐방 지원센터입니다. 됐고 문장대까지 3.5km. 아, 저기가 문장대인가 봅니다. 현위 화북 탐방 지원센터부터 문장대까지 쭉 간 다음에 법조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문장대 그리고 이쪽 법조사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가보겠습니다. 현재 문장대 초소에서 신선대 삼거리까지 탐방로 통제됐네요. 그래서 신선대까지는 못 가고 문장대에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멋지네요. 저 위에 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계곡도 있네요. 오늘 한여름이라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그늘로 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가겠습니다. 오송교. 근데 오송폭포 잠깐 100m라는데 보고 갈까요? 이쪽이군요. 물이 많아야 되는데 높이 15m, 5단이요. 가뭄때도 안 마른다고. 저기 벌써 보이네요. 네, 여기가 오송폭포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시원하네요. 더 가까이 접근은 어렵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네요, 진짜. 그 안에 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화북, 지금 성불사 이쪽에서 이렇게 문장대 가고, 이쪽 신선대로는 안 가고, 바로 중사잠 세심정 쪽으로 법조사로 내려갈 겁니다. 갑니다. 오르막길이 이제 많이 시작되네요. 바람이 안 부니까 덥네요. 흐느르긴 해도 습하고 덥습니다. 계곡 옆인데도 덥네. 계곡 좋네요. 지금 1km 왔습니다. 18분 걸렸네요.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보은 그리고 경북 상주에 걸쳐 있는 속리산에 왔습니다. 예전에 법조사까지는 왔었는데 속리산 한번 꼭 등산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화북 탐방 지원센터부터 문장대 거쳐서 안타깝게도 신선대는 가지 못하게 됐네요. 길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법주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얼마나 멋질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집채만하네요. 더 크네요, 집보다. 네, 문장대 2.4km 남았습니다. 1시간이면 가겠죠? 1시간 좀 안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줄이 절벽 같네요. 네, 예쁩니다. 그래도 되게 더워서 몸에 무리가 안 가도록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발 담그기 딱 좋은 곳이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생각보다 좀 깊네. 오우, 시원해. 더웠는데 잘 됐네요. 여기서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 오, 시원하네요. 이제 더위가 한풀 잊혀졌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시원하다. 와, 여기부터 또 경사가 엄청 심하네요. 오늘 중에 가장 심합니다. 고도를 쭉쭉 올리는군요. 드디어 전망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와. 왜 안 보이지? 자, 1바위 문장대까지 1.6km. 실바위 지나니까 또 엄청난 오르막길이 나오네요. 아이고야. 역시 국립공원인가봐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벌써 하산하는 사람 많고요. 문장대까지 1.2km. 여기는 바위가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와, 오늘따라 좀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단체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인사 건네는 사람도 좀 있고요. 네, 문장대까지 1km 남았습니다.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오늘따라 좀 힘드네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지금 35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돌계단 엄청나네요. 근데 한여름인데 이 나무는 다 죽은 것 같냐? 희한하네요. 와, 엄청납니다. 와, 야, 굉장히 특이한 바위네요.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좋은 길 나타났네요. 다시 돌계단입니다. 문장대 0.6km. 와, 새끼 가재가 있네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새끼 가재가 있습니다. 어려서 가재 많이 잡았었는데 어느덧 12시가 지났네요. 바위가 특이한 바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구멍이 뽕뽕 뚫렸네. 조립대 맞네요. 옛날 법주사 가는 길에도 되는 게 많았는데 한라산에도 물론 많고요. 좋은 계단이 나옵니다. 속도를 좀 낼 수 있네요. 시원합니다. 네, 지금 흑리산 문장대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마치 좀 한라산 느낌이 나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 폭염 경보가 내린 날인데 지금 이 순간은 조금 낮습니다. 여기는 위에도 이렇게 개울가가 있어서 좋아요.
살을 약간 담궈보기도 하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끼가 많이 꼈네요, 돌계단에. 흥미롭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넓은 공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이렇게 휴게소가 있었구나. 문장대, 여기 휴게소 있던 곳인데, 잠깐 가봅니다. 우와. 저기가 문장대. 굉장히 특이한 파이들이 많아요. 문장대. 국립산을 대표하는 자연경관 중 하나로 한정상의 석대산 등경 봉우리 1054m. 문장대에 올라갑니다. 와, 멋지다. 올챙이가 있습니다. 멋진 문장대의 전경입니다. 이제 문장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되게 가파르네요, 이쪽은. 그 문장대 거점에서 봅주사까지는 5.8km라고 합니다. 쉼터가 있네요. 두꺼비 바위? 그럼 이게 두꺼비? 오, 진짜. 저희가 화복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오성폭포 이쪽 문장대까지 갔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중사자암, 세심정, 이렇게 법주사 내려가겠습니다. 길이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나무 데크길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되게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와, 걷기 딱 좋은 그런 길입니다. 풀벌레 소리 많이 들리고 옆에는 계곡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늘이 많아서 시원합니다. 천골. 네, 천골. 지금 냉천골을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별로 없네. 이쪽으로 내려갔군요. 오, 공기 좋다. 우와. 희한한 방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네요. 지나서 계속 내려갑니다. 어느 쪽이지? 아, 여기는 중사자암 법주사 이쪽 4.5km 남았습니다. 아직 4.5 내리막길이니까 뭐 1시간이 오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 있게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담갔는데 여기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조금 쉬고 다시 내려갑니다. 국립공원답게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편하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속리산이 의외로 난이도가 좀 높지가 않아요. 이 코스가 그런지 좀 쉽습니다. 뭐야 이거? 월. 아, 이 계단 생기기 전에는 절로 다녔나 본데. 속리산 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전혀 안 힘드네요. 여기도 또 휴게소였군요. 예전에 그럼 막걸리 팔고 그런 곳이었는데 다 복원을 했습니다. 포현재입니다. 법주사까지 4km 남았네요. 아직 4km면은 내리막길이니까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바위에 있는 소나무. 우와, 뱀이다, 뱀. 뱀이 있습니다. 와, 오, 깜짝이야. 주사 3.3km. 와, 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옥천암. 왕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국민원과 세조. 네. 법주사까지 한 3km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길 따라서 내려갑니다. 산책 수준이네요. 오, 이런 글빨도 쓰여져 있습니다. 아, 천왕봉 생산되는 쪽. 천왕봉이 이렇게 세 개의 강줄기를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군요. 아, 물 엄청 막습니다. 들어가고 싶네요. 여기서 물놀이 하면 얼마나 좋겠니. 와, 물고기도 큰 거 같네요. 여기가 바로 목욕소였습니다. 여기서 세조가 목욕을 하니까 종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길 너무 좋다. 걷기 좋은 길. 진짜 좋은 곳이네요, 여기. 아, 저기 또 연못 큰 게 있습니다. 와. 와. 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껏 가봤던 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1위, 제 마음속 1위입니다. 주사 1.7km. 좀만 더 가면 되네요. 우리. 우와, 꽤 넓은 호수인데요? 거의 높이가 같아요. 여기랑.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가 있었는데?
다람쥐. 반해버렸습니다, 이 길에. 돌이 왜 이렇게 커?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나중에 꼭 다시 오고 싶네요. 이런 숲속 길을 걷습니다. 대박이네요. 너무 예뻐요. 덕주사에서 매표소까지는 600m 가면 됩니다. 전에는 겨울에 왔었는데 여름에 오니까 진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만물이 소생하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관찰로도 길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저쪽 길, 이쪽 길. 그래서 어차피 갔다 올 거 왜 가냐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아기들도 많이 걷고 있네요. 오늘은 속리산 등산했습니다. 화북탐방지원센터부터 문장대에 거쳐서 법주사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총 10km, 5시간 걸렸습니다. 날씨가 더웠지만 그래도 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평이한 곳이고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길이 너무나 예뻐서 즐겁게 산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등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입장. 옛날에 돈 냈었는데. 여기선 계곡에서 놀 수도 있네요. 속리산 체험학습관도 있고. 이제 주차장 시작됩니다. 와.